세금은 어디서 넣어놓고 그렇게 다 넣었는데. 그래. 사람들 왜 작은 거야? 어떡하고. 30이 30을 넘어가 보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30으로도. 아, 소나무 멋지다. 지금 낙조 전망대크로 가보십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이죠. 지금 지하철 역찍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이 찍어봐야 10개밖에 못 찍어. 10개요. 2호선부터 먼저 찍었거든요. 그럼 1호선 오늘 다대포 해수욕장 역찍고 조금 시간이 일러가지고 이렇게 데크 트레킹 하려고 왔습니다. 아, 역시 그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힘들어. 아, 역마다 다 내게 되죠. 1, 2호선 찍었으니까 3, 4호선 부산 김해 경전철 그리고 아, 3, 4호선 맞네. 그리고 동해선. 그래, 또 남은 게 있네요. 일전에 다 포스팅 했어요. 했는데.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드네. 진짜 10개밖에 못 찍어. 동해선은 더 짧겠지.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이 양무 찍으니까 또 해야지. 여기 데크가 참 잘 되었어요, 여기. 지금 썰물이네. 같은 핑크 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 좋습니다. 저는 거제도고 가덕 신공항에 들어서는 가덕 시외바지죠. 대항 시외바지. 네. 움푹 들어간대. 움푹 들어간대. 이 뒤는 거제도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뷰가. 낙조 전망테크. 좌측으로는 모르는 대로 갈 수 있죠. 좌측 이렇게 가면은 네, 다대포객사도 갈 수 있고요. 여기 조금 까다로운데 한 1루만 올라가면은 무난한 길로 합류합니다. 첫경이다, 첫경. 저기 해루질 하고 있네요. 요즘 해산물도 뭐 아무데나 재채하면 뭐 그것도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아, 힘들어요. 자, 테크로 걸어갔죠. 물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네. 네? 이제 민물이 시작됐다. 모른대죠. 저기 사람들이 많네. 기억을 못하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기억을 못해. 그럴 수도 있지. 자, 데크 전망대에서 먹는 점심. 서귀포 하래농원의 감귤이죠. 막을 해내놓고. 아. 물이 막.
제비 농장주가 보내준 건빵. 아 맛있어 이거. 이 건빵은 목도 안 캐요. 튀겨가지고 목이 캐면은 밀감으로 죽이고. 너무 맛있다. 서귀포 하래농원에 강귤 많이 주문해 주세요.